We cordially invite you on another exclusive date as we sit down with actress Jin Se-yeon to discuss her latest web drama series and plans for the new year. Crossing Borders, a web-based drama, High-End Crush, is creating a buzz in China as much as it is here in Korea. To talk about its massive popularity, here is Jin Se-yeon. The year 2016 will be a great one for this actress as she gets ready to participate in one of the biggest and the highest anticipated films of the year, and of course, with the domestic market ready for her web series release. Please welcome actress Jin Se-yeo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지현입니다. The web drama High-End Crush is undoubtedly popular in China and Korea, garnering over 120 million views online. Jin Se-yeon is the lovable countryside girl named Yoo Il-young. We follow her story as she falls slowly but surely in love. 먼저 축하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웹드라마 고프기업 짝사랑이 1억 200만 뷰 돌파를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네. 저도 1억 뷰가 넘었다는 거를 이제 얼마 전에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 정말요? 사실 기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는 있었지만 사실 기대는 기대일 뿐 막 설마 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넘었다니까 저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쭉쭉 올라갈 거예요. 아, 네. 제가 첫 두 회를 봤는데 너무 네. 재밌더라고요. 아 정말요? 또 웹드라마여서 그런지 뭔가 네. 짧고 탄탄하고 아, 진행이 네네네. 빨리 되더라고요. 진행이 빨리 되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고품격 짝사랑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작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맡은 캐릭터는 이제 유일영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일영이는 산골소녀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좀 남들이 보면 순박하고 순수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유일영은 뭔가 자기만의 갖고 있는 소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소신이 아주 꿋꿋한 그런 캐릭터고요. 그런 이제 여자의 산골소녀가 정말 모자랄 거 하나 없는 완벽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사랑에 빠지는 네네네 그런 스토리입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사랑에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이제 그 중에 차이점은 이제 극중 이제 정일호 선배님은 이제 일영이라는 캐릭터한테 좀 빨리 빠지는 게 보이게 되고 일영이는 이렇게 초반에는 네.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좀 더 조심스러운 걸 수도 있네요. 그 캐릭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영이를 이제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정말 순수하고 순박해 보여야 되는데 순수할 나이가 지났을까요? 어머. 아, 왜 네, 그러세요? 충분히 순수해요. 네. 그래서 메이크업도 최대한 투명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중요하죠. 네네 헤어도 최대한 안 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네. 일단 외적인 모습에서 보이도록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영이가 갖고 있는 감정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인데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 내가 이 사람 정말 좋아하는 건지 아닌 건지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리려고 많이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네. 모태솔로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정말이에요? 이거 의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열의 아홉은 거의 안 믿으시더라고요. 어떤 연애 해보고 싶으세요? 일단은 그냥 길거리를 걸으면서 뭐 솜사탕도 사 먹어보고 너무 달달하다. 아니 정말... 길거리 걸으면서 네. 솜사탕을 좀 누가 먹어요? 제가 솜사탕 먹는 장면을 두 드라마에서 한 번씩 찍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찍으면서도 좋고 장난도 쳐보고 막 그런 게 아니, 충분히 순수하신 것 같아요. 어머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작품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네. 고품격 짝사랑 같이 이제 연기하는 배우들도 네네. 너무 이제 또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같이 작업하시면서 뭐 에피소드라든지 네.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었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개그맨 분들이 좀 많이 나오시거든요. 네.
너무 웃겼어요. 정말 현장에서도 계속 너무 재밌으시고 또 이제 연기에 대한 또 열정도 되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했고 전체적으로 많이 즐거운 분위기였어요. 드라마에 약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냥 보면서 너무 웃겼거든요. 정은호 네. 씨랑 진세현 씨 역할은 되게 가만히 있는데 네네네. 뒤에서 한 분이 그쵸, 계속 그쵸. 왔다 갔다 하시죠. 이거 너무 웃겼어요. 저는 정말 제가 아무리 웃겨도 네. 슛 들어가면은 이게 웃음을 잘 참거든요. 근데 그 이시연 선배님 때문에 웃음을 한 진짜 네다섯 번을 계속 터져서 아, MC 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풀샷 특히 바스트는 괜찮은데 이제 선배님 바스트일 때 제가 좀 웃어도 이게 참아야 되는데 풀샷을 찍으면은 계속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세히 봐야 되겠어요. 네네, 고개가 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 그런 장면이 아니라 한두 개 정도 있을 거예요. 진세현 씨가 생각했을 때 고품격 짝사랑에 가장 설레었던 명장면이 있다면 너무 달달해서 나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 받은 점이 좋고요. 아무래도 설레이고 명장면이라고 한다면 또 멜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네네. 그 장면을 위해서 1편부터 아마 쭉 보셔야 되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 19회, 그게 20회였나? 마지막에 이제 키스신이 하나 나오는데 달달합니다. 네, 꼭 보세요. 빵! 진세연 debuted at a young age but showed alarmingly mature acting. Her impressive filmography thus far includes Bridal Mask, Inspiring Generation, and Doctor Strange. 지금부터는 진세연 씨 데뷔 초대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네네. 하는데요. 꿈이 원래는 아이돌 가수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아 근데 뭐 제가 사실 노래를 뛰어나게 잘한다거나 춤을 정말 잘 춘다거나 뭐 열정이 정말 많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요즘 진짜 아이돌을 꿈꾸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을 못할 정도예요 사실. 네, 그래서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로 이제 아이돌을 할 뻔했던 그런 이제 회사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아이돌보다는 뭐 CF 광고 쪽에 더 이제 빠른 기회가 와서 이제 배우 쪽을 더 먼저 하게 됐죠. 고품격 짝사랑이 끝나면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고품격 짝사랑이 이제 로코잖아요. 로맨틱 코미디인데 이런 장르에서 좀 더 가벼운 캐릭터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좀 이령이랑 비슷한 캐릭터도 또 한번 해보고 싶고 사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좀 왜 캔디스러운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네, 맞아요. 앞으로도 그런 역할 계속 러브콜이 와도 네.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좀 캔디를 좀 벗어나서 이제 돈을 막 쓰고 다니고 이건 뭐지? 왠지 부잣집에 철없는 막내 딸 같은 느낌? 그럼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걸 제가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한번 해봐도 색다른 또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감독님 보고 계시죠? 왜냐면 이미지가 너무 그런 거 잘 소화하실 것 같아서 너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출연했던 작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꼽아주신다면? 물론 많은 작품들이 생각나지만 이런 얘기할 때마다 많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작품이 다 생각이 소중하죠. 나거든요. 정말 그 중에 굳이 뽑자면 일단 각시탈이라는 작품이 주원 씨랑 함께 했던 정말 많은 분들이 주원 씨와 저의 그 커플 케미를 많이 아직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제일 많이 가장 생각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닥터 이방인이에요. 그 작품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능동적인 여자 캐릭터를 해봤거든요. 항상 뭔가 물론 남자 캐릭터를 도와주긴 하지만 남자 캐릭터가 저를 항상 도와주는, 저를 감싸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항상 받아오다 보니까 말이 되는 소리래. 이방이 때는 제가 뭔가 남자 주인공을 위해서 막 하려고 하고 그게 또 막 어느 정도 성공이 되고 막 이런 게 진행되다 보니까 찍으면서 많이 재밌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10대 때 데뷔를 해서 이제 어느덧 20대가 되셨어요. 네. 그때와 지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아무래도 작품 속에 캐릭터를 연기할 때예요. 이제 어릴 때는 조금 부족해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어려도 괜찮네. 저 정도면 잘하는 것 같아 라는 기준이 조금 달랐다면 네네네. 하지만 지금은 기준이 어느 정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충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좀 압박감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대화로 많이 풀어가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감독님과 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해결이 생기니까 네. 좀 그러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거? 아, 감사합니다. 감동의 눈물. 자, 이 질문 꼭 드려야 됩니다. 어머니와 20대 이후 연애하기로 약속했었다고? 근데 이제 어느덧 20대 연애 계획은 있으신지? 아, 이게 정말. 아, 근데 물론 제가 뭐 그렇다고 정말 뭐 철벽녀라고 하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절대 철벽녀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 왔는데요. 아니, 어머니와 약속도 있었고, 바빴고. 네네, 바빴고. 이게 핑계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네, 뭐, 또 연애 기회가 온다면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식상하지만, 네. 이상형이 있다면? 아, 이상형은, 저는 딱히 막 정해져 있는 이상형은 없어요. 없는데, 맞아요. 조금 남자답고, 좀 어른스러운 건 좋아요. 하정우 씨? 저 롤모델이라고 네. 아마 기사가 몇 개 나갔을 거예요. 네, 좋아합니다. 저희 그런 거 할까요? 영상 편지?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진세연입니다. 저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정말 영화도 잘 봤고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함께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더 갈고 닦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가 시키고 미안해.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 억울하대잖아. 혹시 새롭게 호흡을 맞춰보고 싶은 배우가 주원, 하정우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아, 제가 갑자기 전에 하정우 선배님 얘기했다가 좀 네. 이상할 것 같은데. 왜? 아니, 뭐지? 아니, 제가 사실 이정재 선배님을 정말 좋아해요. 잠깐만. 아, 되게 이상하다, 그쵸? 아, 하필이면. 아, 암살을 정말 감명 깊게 본 걸로. 네. 네. 어머나. 네네네. 이정 뭐 멋있으시니까요. 정말요. 근데 정말 지금 영화를 같이 찍고 있는다는 게 정말 같이 찍고 있으면서도 이게 정말 진짜인가? 네, 진짠가 하기도 네. 하고 괜히 한번 아 한마디 더 뭔가 걸어 말을 걸어보고 싶은데. 인천 상륙 작전 지금 촬영 네네, 중이시죠? 지금 촬영 한참 촬영 중입니다. 아, 근데 정말 이런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누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영화 촬영이 시작이 아, 되면 네. 걱정도 있고 좀 고민도 더 많을 것 그쵸, 같거든요. 그렇죠. 정말 많으신 분들이 저희 영화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시기 때문에 그만큼 제 캐릭터가 어쨌든 뭐 적든 크든 그게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정말 연기를 잘 못해서 폐가 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것부터 해서 정말 잘해서 진짜 이 영화를 정말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좀 많이 부담감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2016년 계획, 사실 이게 뭐 일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 그냥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계획이 있다면요? 일단은 지금 개봉할 영화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이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를 새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도 이제 50부작이다 보니까 아마 좀 길게 갈 거예요. 50부작을? 네. 그래서 이미 2016년의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이 저는 가장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계속 얘기했던 부담감도 있고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2016년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We hope you enjoyed a delightful date with actress Jin Se-yeon. Be sure to keep an eye out for her future activities.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진세연이었고요. 네, 제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랑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